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 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동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정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시죠? 이거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 거고요. 어제 매수해서 어제 오늘 매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종목들, 단타적인 종목들의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매매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그 무료체험 6기를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거라서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된다. 어떤 매매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일지에 있는 매매들 같이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저희 VIP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대로 같이 종목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이라고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BTS가 BTS를 앞세워갖고 게임 사업에 날개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이브가 나왔던 게임들은 뭐 그렇게 크게 흥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뭐 플랫폼 회사이고 엔터 회사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 얘네들이 또 게임까지 진출해갖고 그 게임 시장까지도 뭐 최상위권에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욕심이지 않을까, 과한 자신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 얼마나 유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이브가 갑자기 돈 좀 있다고 여기저기를 좀 흡수 합병해갖고 게임을 만들고 BTS를 내세운다 손 치더라도 기존에 인기가 있는 게임들을 다 앞지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뭐 BTS의 팬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챕터들이, 이런 섹터들이 위버스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이브에서 게임을 만든다, 웹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웹툰과 게임으로 뭐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곳에 진출하다 보면 뭐 어디 한 곳에서 뭐 대박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BTS가 은퇴를 한다든지 BTS가 해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게임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물론 뭐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뭐 BTS가 다 모여있는 부분에서 좀 그 추억을 되삼아서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뭐 하이브가 만드는 게임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이제 개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위버스 쪽 이런 쪽으로 연동이 되는 모습들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게임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흥행을 일으키거나 여기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코로나 악재는 끝났고요. 1분기 실적은 맑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가 NFT라든지 하면 위버스 2.0으로 투트랙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의 굿즈 판매까지 대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 경기장이었죠. 거기서 세 번 정도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을.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죠. 자, 1분기 하이브 매출 같은 경우는 3244억, 영업이익은 359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2% 52% 정도 성장한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BTS가 포함한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 팬미팅 등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과 관련 기획상품 또는 뭐 컨텐츠 매출이라든지 이런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아티스트 오프라인 공연 재개는 원년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예전에는
뭐 3월달이었죠. 3월달에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연에 참석할 수 있는 일원수가 제한이 됐지만 지금은 제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4월에는 라스베가스 중심으로 해서 4차례 정도 공연이 있죠. 대면이라든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뷰잉, 그 다음에 라이브 플레이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있고요. 현장 관람 티켓 판매 외에도 창출되는 수익이 엄청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서울 콘서트 당시에 영화관으로 공연을 실황을 했죠. 그러면서 라이브 뷰잉만으로도 총 3,260만 달러 정도 4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NFT에 이어서 미버스 2.0까지 출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TS의 공연, BTS의 앨범 판매, 굿즈 판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물론 이제 NFT라든지 위버스의 기본적인 소재가 되는 것은 BTS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플랫폼이 살짝 바꿔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BTS의 직접 참여형 매출이 아니라 간접 참여형 매출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2분기부터는 가시화되고 있는 신사업에 업계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NFT 플랫폼과 위버스 2.0 출격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하이브가 BTS의 의존을 낮추고 지속 가능성을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에서 1,9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BTS가 소속된 빅히트 뮤직의 영업이익은 1,160억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67%를 차지할 정도로 BTS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이브는요, 두나무와 그 미국 학적법인 설립을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 NFT 상품과 거래소가 출시가 될 것인데 단순한 NFT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소비 방식을 확장해갖고 팬 커뮤니티 활성화를 극대화한다는 점은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BTS NFT가 발행이 되고 두나무 블록체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팬과 아티스트를 불법 제품 등으로 보호하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BTS의 NFT가 발행이 되고 그 희소성에 의해서 사진 한 장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뛰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들을 사고 싶어하는 팬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유경쟁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올라가는 가격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BTS 하이브의 입장에서도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좀 찝찝한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출시에 앞두고 있는 위버스 2.0 커뮤니티 컨텐츠 커머스 기능을 한층 강화한 종합 팬덤 플랫폼으로 도약할 전망인데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핵폭탄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버스는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플랫폼으로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통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넘사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통합이 된 이후로는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브이라이브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다운로드 수건이 1억 건, 월간 이용자 수만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38개 국가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위버스는 2021년이죠. 4분기 평균 월 방문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680만 명이죠. 단순 합산만 해도요.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3,700만 명이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이용자 수가 올해 중으로 4,500만 명 정도가 이를 것으로 좀 분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 데뷔? 이런 부분들과 또 다른 지금 있는 아티스트들의 컴백, 이런 부분, 그리고 공연을 좀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늘어나는 숫자, 이런 것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무려 4,50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고 있네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는 뭐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악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언저리 구간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점까지는 한번 노리고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하거든요. 빅4 이벤트가 있는데 뭐 기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 매매 체험권 증정 이런 부분들을 알겠지만은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게 어떤 서비스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뭐 저희 종목에 뭐 100%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 허브경제TV의 관점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대응을 안내해 드린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오늘도 좀 종목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종목 정리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부분이었는데 미래생명장은 단기 수익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만에 뭐 8개월치 회비를 번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도 그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한 달 회비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톡 아이디가요 herbi2019입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하셔갖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거고 무료 체험 6기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믿겠다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 6기 먼저 신청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